제주에는 마음씨 좋고 민토끼님! 민토끼님! 네? 네? 지금 요철에 네. 가장 유명한 아이들이 있어요. 뭔데요? 천혜향, 한라봉, 레디향이 있는데 고객님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려볼게요. 새벽 비행기로 올라가고 제가 던져드릴 테니까 어떻게 받냐면 주세요! 자, 받으세요! 야! 여러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저희 너무너무 귀엽죠? 한라봉과 천혜향 너무너무 좋아하는 토끼 롯데형 쇼플로 와서 남궁민이고요.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농부 박진우라고 합니다. 한라봉 삼촌이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라봉이 삼촌입니다. 라봉이 삼촌 모자 작은 거 아니냐고. 아, 저 이게 천으로 만든 건데 그래도 꾸겨서 약간 제주도 느낌 그대로 저희가 연출을 한번 해봤고요. 제가 농사 짓고 이렇게 물건을 소비자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있는 그 입장인데 한라봉이나 천혜향은 조금 이른 감이 있어요. 날이 날이고 때가 때인 만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짜 얘기할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껍질을 까는 순간부터 코가 맛있어요. 이미 이건 눈이 맛있잖아요. 색이 입이 맛있어요. 미미 여러분 아름다운 맛이 저절로 네. 나올 수 있는 미미. 그러니까 우리 라봉의 삼촌이 박스가 너무 예쁘다는 말이 있다. 네. 이렇게 예쁘게 가도 돼요? 저희만 쓰고 있고요. 어, 지금 보시는 게 1.6kg. 가정에서 드셔도 좋고요. 선물하셔도 좋고요. 양쪽 다 좋은. 하나하나 진열돼서 들어가는 박스가 아니고요. 우두두두 담아가 가정에서 드시기 베스트 상품이에요. 이 크기 차이면 가격 차이도 많이 나는 건데 여기는 왜 가격 차이가 별로 없죠? 그럼 좋은 혜택으로 드리고 싶어가지고 아 롯데 선물 받으시는 분이 천혜향 이렇게 커? 한라봉과 천혜향을 담고 감동까지 담아서 선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고요.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이 있습니다. 명언 제조기시네. 당도 측정해주세요. 이런 댓글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할게요. 이렇게 어머 예뻐라. 향이요. 어마어마한데요. 어? 어떻게? 통 11에서 12불이 쓰면 정말 맛있는 거예요. 네네. 13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천혜향 같은 경우에는 아시죠? 천리까지 향기가 날아간다. 손으로 탁 갔을 때 지금 오른쪽이 천혜향입니다. 이렇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딱 봐도 맛있게 생겼죠. 스타트 갈게요. 나 너무 떨려요. 11.8브릭스 나왔습니다. 11.8브릭스가 네. 나왔네요. 천혜향은 10에서 12브릭스면 베스트예요. 이제 땄는데. 댁으로 가면 12브릭스 이상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물건, 이 박스 안에 들어가는 물건은 최상급이에요. 명품으로 저희가 준비해서 네. 보내드리는 거. 그리고 제주도에서 저희 서귀포에서 따서 보내드린다니까요. 제주도에서 지금 농부삼촌까지 모셔가지고 입이 닳도록 얘기하냐면요. 당도는 끝내주고요. 프리미엄급이고요. 좀만 더 컴온! 컴온! 들어와! 같이 아니. 드시면 맛과 향이 저마다 색이 틀리기 때문에 비교가 돼요. 까보세요. 향기가 제주도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이제 제가 한라봉하고 천혜향 네. 던져드릴 테니까 받으세요! 받으세요! 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